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젠페달스에서 제작이 되는 다이나소어 이펙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한 언택감과 끝없는 서스틴을 제공하는 젠페달스의 이펙터 다이나소어 모델은 압도적인 힘을 갖춘 사운드를 쫓거나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다 음악적으로 길들이고 싶은 연주자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NOS CA3080 칩이 장착된 다이나소어는 이러한 뮤지션들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하였습니다. 다이나소어는 최소한으로 간단하지만 반응성이 뛰어난 컨트롤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세팅에서도 훌륭한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 조정된 회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네. 아드리안 레그, 드위젤 자파, 그렉 코치, 로버트 랜돌프, 제프 벨린, 아담 레비, 현 오노 레논 등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다이나소어를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몇 가지 이 아티스트들이 이 다이나소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부분들을 알려드리자면 따뜻합니다. 훌륭한 스튜디오 도구입니다. 특히 랩스틸의 경우 다른 모든 컴프레서를 대체했습니다. 훌륭한 사운드를 쉽게 연출할 수 있다. 현 레논. 랩스틸. 현 레논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딜리셔스 오디오 블로그는 다이너스원은 아무리 압축해도 톤이 항상 그대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그것은 매우 훌륭하고 당신에게 좋은 사운드를 선사할 것이다. 아드리안 레그 같은 경우는 다이너스원은 훌륭합니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다른 3080 컴프레서를 모두 없애고 다이너스원과 함께 투어를 다닙니다. 다이너스원은 나를 다시 젊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네요. 일단 외관을 보시면 이 젠페달 특유의 유니크한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보면은 공룡이죠. 공룡 눈에 LED를 장착을 해서 재밌는 디자인을 완성해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출력 레벨을 제어합니다. S 컴프레션과 서스테인 값을 설정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다 12시고요. 기분 좋게 잘 걸리는데요?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특유의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힘이 있다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느껴지는 컴프 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확 걸리죠 지금? 어렸을 때 이 컴프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좀 사담입니다만 제가 그 홍대 컴프레서 그러니까 모든 컴프레서 그 모든 이제 공연 때 컴프레서를 항상 걸고 칠 정도로 되게 좋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 제가 잽잽이를 홍대 잽잽이였으니까 그때 이제 컴프레서를 늘키고 그러니까 이제 컴프레서는 뗄래야 뗄 수 없었죠. 근데 이제 이거 지금 들으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나면서 그 존 메이어가 이제 초반 때 보면은 이제 요런 톤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지금 너무 많이 걸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저기 룸폴스케어 앨범 때 요때 라이브 때 보면은 그 뭐 저기 뭐 커버드 인 레인 같은 거 요런 식으로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컴프레서랑 약간의 오버드라이브 이제 같이 섞어서 근데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그냥 리듬 기타 치시는 분들 좋아하겠죠. 그냥. 소리 좋네요. 그리고 이 젠페달스 홈페이지에서는 이 사운드 소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사운드 소스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 디스토션이나 오버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사운드 소스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드라이브를 같이 물려서 조금만 사운드를 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브만 건 상태. 게인은 한 12 정도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컴프레서랑 오버드라이브 같이 걸면요 잠깐만 꺼질 네. 수 있네요. 그 지금 서스테인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오버드라이브 이제 단독이죠. 네. 입자감도 더 올라가죠. 꺼볼게요. 좀 빨리 사라지죠, 그죠? 근데 이제 컴프레서를 걸면 살살 쳐도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사람을 좀 기분 좋게 만드는 사운드의 컴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디자인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역시 젠페달은 젠페달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이 컴프들 종류가 굉장히 많고 연주자들의 취향도 제법 타는 페달이잖아요. 맞아요. 이 페달 같은 경우도 이제 모두가 좋아할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이 컴프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이 다이너소어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로우파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컴프레서 이렇게 드릴게요. 그 이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렌드랑 좀 잘 맞는 컴프레서가 아닌가. 그러니까 칼리 76이 가지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좀 더 레트로한 성향도 좀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모던한 것까지도 커버가 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좀 더 로우파이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썼을 때 조금 더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더 많이 써봐야겠지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사운드를 많이 들린 거는 아무래도 이 컴프레서의 성향이나 색깔 때문에 좀 많이 걸린 소리를 들려드렸는데 이제 좀 빼고 나면 또 훨씬 더 자연스러운 소리도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확실히 좀 그런 로파이적인 음악에 훨씬 더 따뜻한 성향을 띠는 음악에 훨씬 더 잘 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드리안 레그가 했던 얘기를 차용해서 당신의 사운드를 젊게 만들어줄 컴프. 약간 뭐랄까 힘이 넘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인상 깊고요. 약간 이 뭐랄까 이 피곤할 때 한 잔 마시는 에스프레소나 이 몬스터 레드불 같은 느낌처럼 이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매력을 갖춘 컴프였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8.5 역시나 높은 점수 네. 받아갑니다. 계속해서 이 젠페달스의 신작들을 만나봤는데 이 젠페달스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임이 분명하고 저희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젠페달스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 굉장히 이 뭐랄까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페달을 하나 데리고 나올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커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